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6일 오전 11시 58분입니다.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전에 제가 접촉해본 많은 법조인들,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은 거기가 기각될 것이다. 는 견해였습니다. 그 범죄 혐의라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고 그리고 국가정책과 관련된 재판 재판에서는 그러면 판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어떤 동료의 말도 참고하지 않고 어떤 선배의 말도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국가정책이나 외교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어렵게 만들도록 하는 권한을 판사에게 관한 위임했느냐. 정부가 이 판결이 잘못되면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외교관계가 뒤집어진다 하는 견해를 전달하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냐? 이런 쟁점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구속영장 발부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죠? 그분들의 말이 법리에 맞고 상식에 맞습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논리가 법리를 이겼다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 기본권이 유린된 구속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헌법 제10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양승태 전 법무장관은 헌법 제10조의 혜택을 권익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이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왜 이런 구속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고급 정보가 많아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이 발표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영장사건의 담당 판사를 검찰 출신으로 지명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겁니다. 원래 영장 담당 판사, 서울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는 판사 출신 3명의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3명의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의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 대하여 잇따라 기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당연히 반발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8월인가 영장 전담판사로 검찰 출신 판사를 한 사람 추가했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영장을 맡으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나머지 대법관들 고영환,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그동안의 판사 출신이 담당했을 때는 기각됐던 영장을 이 검사 출신 영장 담당 판사는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이런 점 등은 분명히 재판에 있어서 고려할 수가 있는 점들이고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대 대법원장의 영장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특별재판부를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법 독립, 즉 재판의 독립은 사건 배당에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을 한다면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 지켜줄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담당 판사를 그렇게 판사들이 다른 영장 담당 판사들이 쭉 기각해왔던 영장 사건들을 전부 발부해준 검사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투입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투입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인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지 아니면 이 정권 하에서도 이게 바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 여상규 법사위원장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이분이 주장대로 어떤 미리 어떤 사람을 잡아놓고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하도록 영장 담당 판사를 배치하고 유리하도록 판사를 배당하고 한다면은 이건 인민재판이죠.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한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을 봐주기 위한 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위한 영장 담당 판사 인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곳에 누가 들어갈지 한번 흥미진진합니다. 이 법원을 분열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그리하여 나경원 의원 말대로 좌파 독재란 말이 나오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대법원의 독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납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부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 큰 지도자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처럼 행동하고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을 불러들여가지고 숙대밭을 만들고 그리하여 판사 사이에서 반목 질투 분열이 일어나고 특정한 이념을 가진 일종의 사법부의 하나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하고 하는 이 과오를 무슨 방법으로 갚게 될지 참 역사와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만들어낸 이 문명과 제도를 너무 힘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점도 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정부와 접촉을 했느냐 하는 이유 하나가 상고법원 도입 문제였습니다. 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것은
뭐 양승태 사법 전 대법원장이 사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고법원 도입이 무슨 문제냐 하는 걸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해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 상고법원을 도입합니까?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1인당 연간 3천 건 이상의 엄청난 업무 과정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대법관들 앞으로 올라가는 이 재판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이게 한 사람이 3천 건 이상의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천 건, 하루에 10건인데 재판 서류가 한 트럭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읽어봅니까? 이 업무 과정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그래도 가장 부작용이 적은 상고법원 제도를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의 업무 과정 해소는 그 대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 사건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온 검찰력과 법원의 담당 판사까지 검찰 출시로 바꿔가면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일들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지금 정부에서 대법원 사법부가 과연 재판 관련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법원들의 업무 과정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걸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상고법원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업무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추진할 건지 아니면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상고 허가제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이렇게 영장 발부를 계속하고 계속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는 어느 대법원장, 어느 대법관들도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채 하면서 놀고 먹는 그런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각오임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대법관들의 업무를 줄여주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상고법원 추진하기 위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은당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넣는 범죄로 확대시켜서 검찰 수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사법부를 분열시킴으로써 사법부가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는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사법부로 격화시킨 책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는 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